밥 먹으러 가야 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너 왜 내적 연기해? 진짜 배고파! 나 진짜 배고파 근데. 갑자기 배고파. 왜 그렇게 배고파?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인성 진짜 뭐야, 김은지. 왜 말을 못해. 그게 뭐였지? 부채살 스테이크? 어, 맞아. 네가 말한 거. 이거. 여기 진짜 예뻐, 근데. 아, 나 진짜 너무 좋아. 식전빵이 나왔습니다. 아, 얘 뭐라고 부르는데? 생각이 안 나네. 너 나이프 줄까, 그냥? 아, 나 나이프. 조금, 진짜 조금 찍어서 먹어봐. 아, 진짜 조금 찍어야 되는데? 맛있지? 더 짜게 또 맛있다. 맛있다. 아마트리치아나. 매운 맛 없어? 김치 맛나지 않냐? 새콤한 김치 같은데 맛있다. 생각보다 안 맵네. 좋아. 당도가 엄청 콜리시니까요. 진짜 달고나 맞나? 좀 맞는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나온 건데 딴 거 하느라 어쩐다 보다. 아? 나왔는데 딴 거 하느라 못 쉬어. 아, 오늘은 치즈떡볶이. 아, 맛있겠다. 너부터 먹어봐. 뜨거울 것 같으니까. 마지막부터 먹을 건데. 아, 치즈 흘리는 거 했어? 아니, 됐어. 밥이나 먹을래. 너무 맛있다. 잠깐만, 유니폼이 아직 떠오고 있네? 그거 새로 나왔는데. 야, 오늘까지다. 아, 살 건데 나... 빨리. 어? 20개 모자라. 이거... 그거 해, 쉴드 아카데미? 어, 그치. 아니야, 쉴드 아카데미 말고 도전까지. 이것만 해도 봤잖아. 집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 귀여운 토르의 티셔츠를 사왔어요. 이제 안녕. 진짜 너무 귀여워. 여기 토르가 있는 토르 티셔츠. 아 맞아, 유자가 캣그라스를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어 여기 너무 깜깜하다. 캣그라스 먹었어요. 맨날 베란다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베란다 문 열어주면 나가서 풀을 뜯어먹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근데 이게 자라는 속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얼마 전에는 위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밑부분을 좀 잘랐는데 자르면 그대로 또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짱! 짱! 근데 감당이 안 돼. 근데 왜 캔으로 못 먹게 해? 왜? 우리 내 거 버렸어. 버릴 거 아니야, 너 그거지. 광주 수공원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 거 이게 밖에 파티 켜왔냐? 아, 뭐야. 아, 귀간 지러. 네가 네오캣지? 어. 김인진씨? 기울어졌잖아요. 여긴 어딘가요? 광주수공원이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알겠어요. 아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치실래요? 왜 옷 입었어요? 우리 옆에 네 저 킥보드는 버리고 이거 주차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저랑? 주차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야 자세가 너무 힘들어. 하이탄 영상인가요? 어, 빗술 같은 거야. 맛있어. 먹고 싸먹으면 되나?
이거 뭐더라? 팔 여기 애 먹는 거였나? 아, 그런 그냥 먹었던 거 같아. 아니야. 이거 소스 안 했어. 이거 했어, 이거. 와사비 알아서 잘 넣어라. 난 와사비 좋아해. 나도 와사비. 계란말이 김밥. 너무 많이 넣어. 계란말이 김밥. 야, 생각보다 많은데. 그니까. 이 커피예요. 뭐야? 왜 멘트 뺏어와? 어이가 없다 진짜. 야 이거 왜? 내 말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왜 이렇게 큰 거였어? 저번에도 그랬잖아. 아 뭐가 쎄마. 피카츄 보러 왔어요. 피카츄 귀엽겠다. 포켓몬 다 보고 집에 갑니다. 탕구리가 너무 귀엽고 탕구리 사줘. 나 솔직히 탕구리 이후로 아무것도 안 보였어. 벌판에서 울고 있는 탕구리. 고라니 아니야? 탕구리 이후로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아 너무 귀여워. 야, 스테이크도 있다. 당구뜨의 축제에 왔습니다. 뉴욕 스테이크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냥 이름만 들은 거겠지? 따뜻하고 더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버섯 더워. 버섯 먹는다고? 아 뜨거워. 야 개 뜨거워. 잠깐만. 야 이거 너무 돌아가. 아. 방금 때 축제 와서 먹는 속도 좋다. 맛있는데? 배고파서 심히 예민해진 윤준이.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났어.
맛있겠다, 그야. 초코 어쩌고저쩌고 팬케이크. 초코 초콜릿 커버드 팬케이크. 아, 브라운이 이렇게 올라간 거야? 냄새 봐. 장난 아니야. 네, 마시멜로 들어가. 아, 야, 뜨겁겠다. 뜨거워 보이네. 연기 나네. 먼저 뭐지? 그리고 이 퀸이랑 퀸은 항상 반대로 먹는 거야. 아니다, 네가 하얀색이잖아. 어, 네 퀸이 하얀색. 이거 잘랐잖아. 뭐야? 오늘도 신전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 아 이거야. 맛있겠다. 우리 여기도 오면 세 번째인가? 두 번째밖에 안 왔어? 기본으로 시켜놓은 거 빼고. 얘가 제일 맛있어. 여긴 진짜 제일 맛있어. 여기하고 벽점하고 삐까삐까해.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늘은 어제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저 허리가 너무 아파요.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전시회 보러 갈 거예요. 날씨 너무 좋아. 대박. 진해 보여. 먹어라, 먹고 정신 차려라. 겹진해. 겹진해. 야. 와. 하약이야, 이거. 메마리. 아, 대표님 같네. 여기는 케이트리. 케이트윈 타워에 있는 테라로사. 카페 테라로사? 카페 테라로사? 대림미술관 가려면 주차를 여기다가 해야 된대요. 배웠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까 보고 온 거. 너무 귀여워. 얘는 그린치킨. 이름 되게 직관적이다. 생각해보니까. 어디 얘기했잖아. 맞지? 이게 내 거야. 이거 코 막혀서 이 초코 냄새 안 나지? 이건 아이스크림이야, 위에 있는 거. 먹어봐. 너 먹어봐. 너 먹어봐. 먹인다. 진짜 맛있어. 어. 잘라 먹어야 되는구나. 아니 이게 더 좋아. 맥힌 펜트리보다 커밍 펜트리보다 달라. 오빠 내가 그거보다 맛있다 했지? 훨씬 맛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 이거는 돈 강정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 덩어리가. 안 꽂혀. 맛있어?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졸업사진 거의 여기서 찍었을걸? 나 그때 졸업사진 찍으러 왔을 때 다른 학교 애들 되게 많았거든? 안 많은데 알겠구나. 졸업사진은 학교에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증명사진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교복 입고 제대로 찍는 거고, 그냥 야외에서 하나 찍어야 되잖아.
베개 만들어줄까? 머리 베기지 않아? 베긴다고 해. 그리고 공원에서 누워서 핸드폰을 하는 인간도 이런 거 아니야? 원래 이런 거 아니냐고. 원래 이런 거 맞아. 선크림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1번, 2번. 너 진짜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야. 3번, 4번. 어, 이건 써봐. 이거 그 에클라도 너가 안 맞는다고 나한테 줬던 거 그거 있잖아. 어. 거기서 새로 리뉴얼돼서 나온 거고. 이거는 그 식... 야, 벌레 쟤 좀 쫓아줘. 겁만 좋은데 가네. 시카 성분 있는, 진정 성분 있는 거고. 얘는 얘도 PA 네 개네. 얘네 다 PA 네 개다 야. 물티슈 가지고 올 거. 야, 있는데 없는데 뭐 차이 봐. 대박이다. 촉촉해. 대박이다. 딴 것보다. 이거 촉촉해. 이건 오일 프리. 그 리뉴얼 됐다 그랬어. 리뉴얼인데 새로 나온 거. 이건 내가 오늘 바른 거고 스포츠용이라 그랬어. 강력. 얘는 딱 달라붙네. 이거 혜진이 이제 볼 줄 아는데. 아니 바르자마자 그냥 착 달라붙어. 연고 같아. 얘는. 괜찮더라. 이거는 피부과 브랜드에서 만들었다 그랬어. 나 애슬레가. 저도 전문가 인정받은 게 좋아. 다 화이트닝이 안 세네. 얘도 거의 없네요, 화이트닝이. 살짝 있지. 뭐랑 뭐였지? 이게 장조림이고 걔가 돈가스. 맛있지? 멜미가 이렇게 안 쓰쓸한가? 멜미가 저 한 마리도 없나? 아야 오늘? 더 넣어줘야 편해질 것 같아. 맛있다. 어? 뭐야? 토끼! 토끼다! 뭐야? 진짜 왜 있어 갑자기? 야생토끼인가 본데? 뭐야 이거 뭐야? 어머어머어머. 그냥 좋게 돌아다녀? 그런가 본데? 왜? 저 토끼 있다. 몰라? 올림픽 공원에도 토끼 있잖아. 아니 저렇게 대놓고? 그런가 본데? 이게 위험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위협이 안 되나 보지. 야 그래서 여기도 야생... 챙겨주나? 아니 여기도 야생 고양이랑 야 사모예드 이만한 게 다니는데. 뭐지? 아니 더 나와. 야 일단 이제. 아 커. 엄청 커. 그래 토끼 생각보다 되게 커. 아니 진짜 커지. 어디 있지? 온다. 이리로 온다. 이리로 들어오고 있어. 저기 잘 보면 토끼가 있는데 안 보이네요. 어디 갔지? 아직 그대로. 나 안 보여. 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토끼인가 봐. 어머 어머. 어디가? 왜 이렇게 꼬리, 바빠? 꼬리 어떻게 저렇게 팔짝팔짝하면 뛰어. 안녕. 앞머리 잘랐어요. 귀엽죠? 오늘은 카페 가서 영화 보고 편집도 조금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거 카메라를 충전을 안 해왔네. 오늘도 계란말이 국밥에 냉물. 야, 니꺼 퍼가 일단. 어? 아, 해서 퍼가라고 니꺼. 나 와사비 엄청 많이 넣어 먹을 거거든. 신냄새 개오죠. 내 페퍼로니야 그거 했지. 나 페퍼까지만 생각해가지고. 괜찮아. 페퍼로니. 맞아. 뜨거워. 내 것도 뜨거워. 저는 집에 왔습니다. 카메라를 왜 켰냐면 제가 그동안 너무
브이로그 마무리를 딱히 안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5월의 마지막 날일 것 같거든요. 오늘이 브이로그를 찍는? 그래서 그냥 카메라를 켰고 택배가 또 와 있어서 택배를 뜯고 오늘 온 택배는 이거예요. 뭐지? 라벨 0의 담짠 바디 스크럽. 이거 바디 스크럽인데 촉촉한 바디 스크럽이래요. 라벨 0 거는 사실 뭐 다 좋아서 믿고 쓰는 라벨 0 같은 느낌? 저한테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거 써보고 또 인스타그램에 리뷰 올리면 되고 이거 얼마 전에 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 얼마 전에 쌍바에서 선물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이렇게 선 세럼인데 부스터 효과가 있는 선 세럼이래요.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버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이것만 온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깜찍한 요거 인스타그램 뭐라고 하죠 이런 거? 프레임 같은 거? 같이 왔어요. 이거 같이 찍으려고 잘 모셔두고 있고 이렇게 귀여운 유자 고양이가 저희 집에 있고요. 아이 유자 귀여워. 유자야 뭐 하고 있었어? 유자야? 유자야 나랑 얘기 좀 할래? 아이 귀여워. 유자야 안녕 해봐. 야옹 해봐. 유자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고양이. 자기가 짜증날 때만 얘기하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고양이. 유자야 안녕 해줘. 안녕. 안녕. 야. 유자 안녕. 어쨌든 간에 6월 브이로그에서 또 만날게요. 요즘 저렇게 발을 열심히 턴다. 유자야 여기 봐봐. 유자야 여기 한번 봐줄래? 유자야? 예, 싫대요. 6월 브이로그에서 만납시다.